안녕하세요, 여러분. 꿀팁 주치의 현철민수 의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단두종을 키우고 계시거나 주변에 키우는 분이 계신가요? 코가 눌려있는 모습이 못생겨서 더 귀여운 품종들인데, 사실 단두종들은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잠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중 하나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단두종 증후군인데요. 오늘은 이 단두종이 탄생하게 된 계기와 단두종 증후군이 뭐 때문에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걸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환경에서는 단두종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작견들은 정상적인 머리 형태로 태어나는데, 그중 극소수의 일부가 돌연변이로 인해서 머리가 짧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기형의 경우에는 생존력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대부분 도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개입이 없이는 단두종들이 많아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아뿔싸 인간이 개입합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은 간혹 짧은 머리로 태어난 강아지들끼리 인위적으로 교배를 시키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끼리 또 반복해서 교배를 시킴으로써 단두종 품종들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줬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머리가 짧은 생김새가 귀여운 외모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만큼의 외모 가치가 결국 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근친 교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캔넬 클럽들이 이런 단두종 품종들의 외형 표준을 정립하면서 정식 품종들로 정착하게 됩니다. 어쨌든 알겠어요. 귀여운 외모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형적인 머리 구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머리 구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서울의 인구밀도 또랑 제주도의 인구 밀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단두종이 서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정된 공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두상이 정상보다 짧다는 건 동물 입장에선 얼굴과 머리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의 위치에 변형이 있다는 뜻입니다. 치아, 안구, 뇌, 기도와 같이 중요한 장기들이 다른 품종들과 다르게 꼬여서 위치하게 됩니다. 눈만 봐도 튀어나올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눈이나 주름, 뇌 같은 건 둘째치고, 단두종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과 관련된 장기들의 변형이 심각해서 숨을 쉬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단두종 증후군입니다. 사실 이름은 단두종 증후군이지만 이건 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단두종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품종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증후군을 유발하는 건 결국 해부학적인 구조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즉, 단두종이 아니더라도 해부학적인 구조가 이상하다면 단두종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단두종 증후군에 기여하는 해부학적인 문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비공협착, 영국의 노장, 기관 저형성, 후두낭 외번이라는 것들인데요. 하나씩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비공협착입니다. 그나마 쉬운 용어인데, 말 그대로 콧구멍이 협착되어 있어서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통로의 크기가 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공기가 드나들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양쪽 코를 조금 막아서 숨을 쉬어보세요. 그게 단두종들이 겪고 있는 숨쉬기 난이도입니다. 두 번째로 영국의 노장. 입니다. 노장이라는 건 길게 뻗었다는 뜻인데, 영구개라는 부위가 길다는 뜻이죠. 그럼 영구개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혀를 한번 움직여보시기 바랍니다. 혀로 이빨 뒤에 있는 입천장을 만져보세요. 어때요? 딱딱하죠? 이 부위를 단단한 입천장이라고 해서 경구개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혀를 입 안쪽으로 슥 움직이다 보면 이 딱딱했던 입천장이 부드러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위부터 입천장을 연구개라고 부릅니다. 연구개는 쭉 안쪽까지 들어가서 코와 입이 만나는 지점이 인두까지 뻗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연구개가 너무 길어서 인두 부분을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쉬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공기가 기도로 제대로 가질 않으니까요. 단두종 증후군은 이렇게 연구개가 길어져서 숨을 쉬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기관 저형성. 저형성이라는 뜻은 형성이 덜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기관이라고 부르는 기다란 조직이, 예를 들면 엄지손톱만큼 직경이 커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제대로 형성이 되질 않아서 새끼손가락 손톱만큼밖에 직경이 안 되는 겁니다.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지겠죠?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후두낭 외번. 후두는 여러분이 목젖 부위를 만졌을 때 느껴지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위에 후두낭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기도에 음압이 걸리면 이 후두낭이라는 게 바깥쪽으로 톡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 튀어나온 부분이 기도 일부로 막아서 숨을 쉬기 힘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단두종 품종들은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이유들로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는데,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면 단두종 증후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단두종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너무 안타깝게도 수술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약을 먹는다고 물리적으로 좁은 구멍이 넓어지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해부학적 부위를 넓히는 방법을 통해서 호흡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두종 증후군의 원인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콧구멍, 연구개, 후두, 기관 이렇게 네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각각의 부위를 수술적으로 교정해주면 치료가 가능한 거죠. 콧구멍의 경우에는 완전히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날들도 있는데 이걸 수술적으로 콧구멍의 부위를 잘라서 콧구멍을 크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연구개의 경우에는 마취를 하고 연구개 자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 연구개가 길다면 이걸 짧게 잘라주는 수술을 해서 호흡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후두에 있는 후두낭은 기관을 막는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을 해주면 공기 통로가 커지겠죠? 다만 정말 슬픈 소식은 모든 아이들이 수술을 통해서 반드시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극도로 단두종인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도 호흡이 엄청 개선되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무분별한 근친교배로 인한 변형이기 때문에 그런 근친교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밖에 해결법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증상 개선 여부나 수술 후 예후는 주치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위험한 단두종 증후군을 만약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대충 숨만 쉴 수 있는 정도면 굳이 수술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두종 증후군은 보통 한 살 전후로 나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증상이 심해집니다. 애초에 증상이 심한 경우는 어릴 때 사망하기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안락사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상부 호흡기에서 영향을 받는 부위가 손상이 되기 때문인데 손상이 되면 조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부위가 두꺼워지고 공기 통로는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숨을 쉬기 힘들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산책도 시키기 힘들어지고 더운 날은 나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되고요. 운동을 못하니까 비만이 쉽게 오고 비만이 된 만큼 숨을 더 쉬기 힘들어지고 결국 굉장히 빠르게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단두종 품종을 키우고 계신다면 동물병원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해보시고 어떤 걸 치료하고 놔둘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단두종 증후군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코가 눌린 품종들이 나름의 귀여움이 있는데 또 전세계 캐닐클럽들은 이 코가 눌린 형상조차도 외형 표준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두종들의 코가 눌린 외모도 물론 단두종 증후군을 만드는 데 일조했겠지만 이런 캐닐클럽들의 외모 표준화 또한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수의사회에서는 Breed to Breathe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모보다는 건강을 우선시해서 브리딩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죠. 특히 소셜미디어나 마케팅에서 이런 단두종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입양할수록 더 많은 단두종들이 탄생한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미 잘 키우고 있다면 앞으로도 잘 키우시고요. 혹시라도 단두종이 이뻐서 키우고 싶다면 다른 품종들도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화요일, 금요일마다 반려동물 꿀팁 영상들을 메인 화면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들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꿀팁 주치 한채민 수의사였습니다.